어서와. 한국 스마트폰은 처음이지? 스마트폰을 사러 갔는데 어려운 말을 하다가 그냥 공짜래요. 공짜라니 진짜 놀랍네요. 말 바꾸기 전에 빨리 계약해야겠죠? 이런, 공짜가 아니었어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그냥 서명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계약서에서 할부 원금, 통신요금, 약정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해요.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받을까요? 도움받는 건 좋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빌려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떴네요.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이건 앞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더 사용하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알림 메시지예요. 과도한 요금을 막으려면 항상 스마트폰 사용량을 체크하고 매달 요금 청구서도 확인해야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게 됐어요. 그냥 떠나면 스마트폰 계약도 저절로 끝나는 거겠죠? 절대 안 돼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반드시 계약 해지를 해야 해요. 이제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잘 구입해서 쓸 수 있겠죠? 스마트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땐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상담 043-880-5400 법무부 1345 단우리 콜센터 1577-1366